안녕하세요. 교육부에서 수능 원서 접수에 관해서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그 자료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수능 원서 작성과 접수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능 원서 접수는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12일간입니다. 접수 시간은 9시부터 오후 5시까지고 토요일 및 공휴일이 제외됩니다. 본인이 직접 가야 되는데 본인이 갈수 없는 상황에서는 고교 졸업자 중에서 검정고시 합격자 중에서 장애인, 수영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 거주자, 해외 여행자는 제외됐네요. 경우에 위에 적은 사유의 정도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도 교육감이 결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예를 들어 해외에 어학 연수를 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여기에 해외 거주자 어학연수도 해외 거주자에 포함할 거냐 아니냐 등등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드린 상황이네요. 접수 기간 중에 일단 자기가 시험 영역 및 과목을 정해서 접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응시 원서 접수를 취소했다. 중간에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과목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접수 기간 내에 해야 됩니다. 접수 기간이 지나면 원서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원서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을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응시 수수료 면제 제도를 활용하며 면제 대상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상위 계층에 해당되며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운동장애 청각증애로 인한 사람에게서는 시험 편의 제공 대상자로 되어서 점자 문제지, 학대 문제지, 별도 시험실, 보청기 사용 등에 적용될 것이다. 그래서 원서 접수는 일단 고등학교 졸업 중인 졸업 예정자는 반드시 재학 중인 고교에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접수하거나 혹은 또 주소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와 서로 다른 간할 시험 지구인 경우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 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 지구 내 서로 다른 간할 행정구역일 경우에 현재 주소지와 출신 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 지구 내 서로 다른 간할 행정구역일 경우 현재 주소지 간할 시험 지구 교육청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소가 다른 경우에, 예를 들어, 군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현재 서울에 와 있다면, 서울에서 시험을 볼수 있는 경우죠. 또, 현재 주소지와 출신 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 지구 내에 있어도 서로 다른 간할 행정구역, 인 경우에 현재 주소지 간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근데 여기서 광역시 같은 경우는 도의 시군만 해당되고 광역시는 예를 들어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이런 데서는 해당 안 됩니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주소지 간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할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군복무자라든지 입원 환자 등은 출신 고등학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간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응시 원서. 특히 군인 같은 경우는요, 현재 군 부대가 위치하는 어떤 주소지, 실제 거주지 간할 지역에서 볼수 있다는 거죠. 제주도 같은 데서는요, 제주는 서울특별시 성동 강진교육청에 이제 제주 지역에서 시험 볼수 있는 그런 그 접수 창구를 만든답니다. 그래서 사진은 여권용 사진이 두 면인데 6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반신이 가로 3.5, 세로 4.5인데, 머리의 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에서 3.6이 돼야 되고, 머리카락 안경테으로 눈을 가리거나, 그 다음에 모자를 써 머리를 가리면 안 된다. 디지털 사진의 경우에는 포샵을 하면 안 된다. 사진 배경은 균일한 흰색으로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대리 접수 시, 예를 들어, 군대에 가 있다든지, 혹은 또 해외에 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대리 접수 서약서, 이런 것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지구 교육청이 개별 접수할 경우에는, 졸업증명서 한 부, 주민등록 초본 한 부. 그 다음에, 직업 탐구 영역을 하는 경우에서는, 졸업증명서 한 부, 전문계열 전문교과 86단이 이수한 것을 학교장 확인 3부. 그 다음에, 이런 특별한 시험 편의 제공자는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검정고시 합격자는 검정고시 합격자 사본대로 합격 증명서를 외국 학력 인정자 등의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응시 수수료는 네 과목을 볼 때는 37,000원, 다섯 과목을 볼 때는 42,000원, 여섯 개 영역은 47,000원. 그리고 카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시험을 안본 경우에서는 일단 환불 조치를 합니다. 환불 조치는 11월 14일 날 수능 끝나고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환불을 하면 됩니다. 그 결과는 12월 4일날 됩니다. 자, 그런 경우에 원서 접수로 보면 일단 기초 자료를 작성하고 접수처에 준비된 양식을 이용해서 기초 자료를 만들면 응시 원서 교부자는 원서 접수 프로그램에 응시자가 제출한 기초 자료를 입력한 후 응시 원서를 출력한 데이터를 입력하면 응시 원서가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에 응시 원서 이상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사진을 붙이고 그 다음에 날인 사인을 하는 거죠. 이상이 있을 경우에 다시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고쳐서 다시 받아가지고 사진을 붙인 다음에 사인하고 그렇게 접수를 합니다. 응시원서 제출 및 응시수수료를 납부하면, 증명서를 제출하면, 사진과 날인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접수증을 출력하며 응시자에게 제공하며 응시수수료를 받아서 수납 처리합니다. 그래서 접수 확인증을 제공하고 확인 내용을 확인한 후 사인한 후그 다음에 접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접수증을 발급받아서 접수가 완료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시수수료 면제는 이제 특별한 경우에 수능 끝나고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원서 접수처가 있는데 문의처인데 예를 들어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이렇게 뭐 이렇게 있죠. 부산시에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 인천, 강주, 대전, 울산은 이렇게 같은 권역이에요. 아무리 구가 달라도 이걸 여러분 조심해서 읽고 경기도교육청, 그 다음에 강원교육청,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는 아까 어디 있다 그랬죠? 서울의 강진 교육 지원청에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보았습니다. 이들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서 여러분들이 수능 원서를 잘 작성해서 제출해가지고 제출하는데 잘못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11월 14일 날 수능을 본격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